발열 측에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 걸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진 보링해야 된다. 헤드기도 교환해야 되고 실린더 보시면은 실린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발열 측에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 걸어서 어떤 분은 뭐 바깥으로 뭐 뺐다는 분도 있는데 재수 없으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링 해야 됩니다. 발열 측에 들어가면은 꼭 낚시를 해서라도 꼭 안에 있는 걸 빼셔야 됩니다. 3번은 지금 발열 측이 부러졌습니다. 가이드 설치해 주고요. 가이드는 말 그대로 가이드예요. 그러니까는 센터를 잘, 이 드릴을 꼽았을 때 가운데 센터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드릴을 하는 겁니다. 미세하게 가운데 센터 구멍 뚫어주는 거예요. 드릴 뚫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힘껏 눌러버리면은 발열 측 안으로 훅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잘안 뚫려요. 큰일 났네. 왜안 뚫리지? 가이드 탈거하고요. 가운데 이제 구멍 팠으니까 거기다 탭을 내야 될거 아니에요. 탭. 가이드 빼고요. 이런 탭이 있거든요. 탭입니다. 탭을 넣어서 그 사이에다 나사산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탭이 아주 가늘다랗기 때문에 잘 부러지니까 조심해서 탭을 내주셔야 됩니다. 슬라이딩 만들었습니다. 넣었다 뺐다 할수 있게끔 밑에다 10mm 넣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좀 조여 주시고요. 나올 것 같아요. 느낌 왔습니다. 느낌 왔어요. 좀 조여주고, 느낌 왔습니다. 나올 겁니다. 항상 천천히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아, 좀 풀렸네.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바로 쪽 뺐습니다. 그리고 풀르실 때 한꺼번에 풀르지 마시고요. 좀씩 천천히 요만큼씩 천천히. 왜냐면은 밑에 발열 측이 있는데 지금 카본이 많잖아요. 떨구기 해서 그런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침투제 좀 쏴주세요. 침투제 제가 쓰는 침투제는 요거거든요. 요거 좀 중간중간에 뿌리면서 천천히 하시면 잘 나오거든요. 천천히 빼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깔짝깔짝 천천히 천천히 이런 식으로 계속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툭툭툭툭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겁먹지 마시고 그거 부러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카보 있는 데가 지금 조금씩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니까는요. 이거는 지금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난다고 겁먹지 마시고. 지금 마지막에 지금 안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좀 조였다가 천천히 카보를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떨어진 것 같아요. 카보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거 다 나와도 잘안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 특수 공구가 있는데 요거 잡아서 좀 빼주시면 돼요. 지금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좀만 더 돌린 다음에 다 나온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또 특성으로 만들었거든요. 요 위에다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겁니다. 요런 공구 있어요. 여기다가 조여주고 슬라이딩으로 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바이스 있잖아요. 바이스로 물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똑같이 슬라이딩 한 마 넣어주시고요. 아, 나오고 있어요.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카본이 엄청 많아요. 보시면은 이걸 요거를 조금씩 떨구면서 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부러지는 거거든요. 침투제 중간중간에 많이 싸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사브라다 클리너할 거 안에 좀 깨끗이 청소 좀 해주세요. 그 안에 카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바를 처리는데 깨끗이 청소해주고 신품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립하실 때 고요 그리스 발라주면 좋습니다. 네, 키온 한번 해보세요. 네, 됐습니다. 네, 마무리했습니다. 카브를 달렸습니다. 샵에서 1시간 거리에 카센터에서 그랜드 스테렉스인데 발효축이 실린더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안에 들어가서 딱딱딱 소리가 났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거든요. 일단은 무조건 가만히 세워놓고 제가 다 받은다고 했거든요. 장비 챙겨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건지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부러진 건 안으로 넣으셨다고요? 일단은 부러져가지고 예. 그냥 꼈어요. 끼고 이제 차 보내려고 이제 시동 걸어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시동 걸었는데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시동을 껐어요. 네,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 난 또 처음 봅니다. 뭐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안으로 집어넣으신 거잖아, 지금요. 어떻게 넣어요? 뭐 저요 때문에요. 부러진 거를 다시 그대로 꼈다고요. 거기서 부러져 나온 거를. 한번 줘보세요, 한번요. 네. 볼게요. 이게 부러져 나온 거를 그대로 낀 거예요. 아이씨, 이게 원래 운이 좋으면은 베개 쪽으로도 빠져나가요. 제가 어제 포토 하다가 도망가갖고 막 에어로 불고 했는데 엄수하고 내시경 보니까는 엄더라고요. 그래갖고 시동하니까 조용하더라고. 야, 잠깐만, 일단은 지금 뻥 뚫린 상태잖아요, 그죠? 난 그걸 글로 들어가는 거다 처음 봤습니다. 몇 대 풀어져서 그냥 보낸 차들이 있는데. 근데 절대 안 들어가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들어가는지 난 보면은 카본이 많아가지고 쩔어가지고 안 들어간다고요, 여기.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은 아예 내가 빼다가 이거 돌지도 않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두 개만 알고 보내야 되겠다. 오늘 같은 그렇게 추운데도 다 나갔는데도 시동이 걸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두 개만 갈고 가시라고 했는데 다시 꼈는데 어씨 빠꾸 차 나가려고 하는데 딱 갑자기 그냥 따다다다 뭐야 이거 딱 느낌이 없으면은 운이 좋으면 그 바깥으로 튀어나오는데요. 이게 탁 튕겼다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왜 난 일로 나올 줄 알고 시동 가르는 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액션을 취했으니까 안으로 들어갔지. 아니 그냥 들어가지는 않으래요. 일단은 이? 그대로예요. 이거. 1번은 어떻게 된 거예요? 1번은요? 아, 그건 그냥? 안 풀렸어요. 그거 안 풀리겠더라고요. 놔두버리는데 맞아요. 대부분이 네, 떠갖고 부러지면 그냥 꽂고 네. 그냥 출고를 예전에는 다 했었어요. 장비가 없었을 때는. 근데 장비가 있을 때는 이제 빼서 저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다 내시경 넣어가지고 확인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간혹가다 헤드에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나마 좀 가느다란 거라 헤드에 안 박혔을 가능성 좀 있거든요. 지금 사회 공공공이잖아, 그죠? 가느다란 거 일단 내시경 갖고 한번 볼게요 제가요. 일단 내시경 넣어갖고 찾아봤는데요 발열촉이 안 보였습니다. 발열촉이 안 보여서 첫 번째는 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이 발열촉을 찾아야 되는데 내시경 봐도 발열촉이 없었어요.
시동 걸어서 이게 밸브에 박혔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에어로 막 불다 보면은 배기 쪽으로 간혹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포토투어 하다가 분명 빼다가 떨궜거든요. 2시간 동안 찾아왔고 못 찾아왔고 4시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동 거니까 조용히 하고 그냥 내보냈거든요. 운이 좋으면은 뭐 배기 쪽으로 나가시는다는 분도 있는데 절대 안에 들어갔을 때 시동 안 거시는 게 장점입니다. 일단 제가 뭐 더 이상 해드릴 건 없고요. 지금 시운전 나가셨거든요. 나갔다 와서 뭐 소리 딱 기분 들어보고 저는 오늘은 철수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내시경이 한몫했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이 굉장히 아파요. 저 어차피 소리분은 다 올 거니까.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홀라카 클릭하시면은